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최보윤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화제 인에서는 펫 CCTV 서비스를 통해서 인간과 반려동물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 페페오톡의 권윤환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80대 알츠하이머 환자가 60여 년을 계획해 복수극을 그린 영화 리멤버를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패션업계 최대 성수기인 가을. 가을을 맞아 올해는 유난히 가을 남자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무려 30여 년 만에 새 남성 브랜드를 내놓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남성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가 뜨거운데요. 남성복은 유행에 둔감하고 회전율도 여성복에 비해 매우 길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규 브랜드가 드문 분야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남성 소비자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내실을 다졌고 신규 남성 패션 플랫폼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젊은 남성 소비자가 패션 업계의 큰 손으로 급부상하며 남성복 시장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침체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제공하는 분양보증 실적을 기준으로 민간 건설사가 한 해 공급하는 주택 수는 통상 20만 가구에서 30만 가구 사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양보증 실적이 20만 가구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처럼 분양보증 실적이 저조한 것은 미분양 우려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국내 한 부동산 플랫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1,300가구였지만 8월 분양 실적은 절반 수준인 5,400여 가구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분양 연기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돼 내년에도 20만 가구를 밑돌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미분양 우려와 자재가 상승 부담 등으로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27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완성차 업계는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국내 한 완성차 업체는 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미국 케임브리지에 로봇 AI 연구소를 세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자동차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에 본격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건데요. 완성차 업계가 앞다퉈 로봇 개발에 뛰어드는 이유는 미래차와의 높은 연관성 때문입니다. 배터리나 자율주행 시스템 등 미래차 개발 과정에서 쌓인 기술을 로봇에 활용하면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조와 물류, 서비스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로봇. 완성차 업계의 다음 격전지가 될 로봇 산업에서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페오톡의 권윤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동물과 사람, 그리고 소통까지 아우르는 기업이 등장해 화제다. 인공지능 펫 CCTV 서비스 앱 독이보기를 운영하는 펫테크 스타트업 펫페오톡.
이들은 CCTV에 비친 강아지의 몸짓을 분석해 의사표현, 분리불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려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기술로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펫테크 스타트업 펫페오톡의 권륜환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펫페오톡은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반려동물 행동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고, 이제 영상에서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걸 인식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펫 CCTV인 도기보기 서비스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펫페오톡의 뜻은 이제 앞에 펫은 반려동물을 뜻하고 페오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톡은 말 그대로 톡으로 이제 반려동물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도기보기에서 반려동물이 행동이 있으면 그걸 녹화를 해줍니다. 마치 블랙박스 같은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모든 물체만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행동이 있을 때만 그걸 이제 인식을 해서 녹화를 해주고, 그 녹화된 영상을 저희의 이런 인공지능 서버에서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뭐 활동량은 어느 정도 있었고, 뭐 짖거나 하울링 같은 그런 짖음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이제 분석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도기보기 서비스 안에서 그 이제 리포트를 제공해줘요, 고객들한테.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이제 요약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주거나, 또 그 외출했을 때 짖거나 그런 행동이 있을 때 짖음이 있었다고 알림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뭐 그런 서비스를 이제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희 도기보기는 이제 집에 남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혹은 이제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그런 스마트폰 공기계를 펫 CCTV로 활용하는 서비스인데, 그래서 그런 스마트폰 공기계를 연동을 하면 CCTV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반려인이 일방적으로 받는 게 많아요. 이제 행동 분석 결과를 받아본다든지, 특정 짖음 같은 행동이 있을 때 그런 알림을 받아본다든지 하는 반려인 입장에서 좋은 기능들이 많지만, 혹은 이제 도기 사운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뭐 백색 소음 같은 거를 이제 외로워하고 있는 강아지들한테 틀어준다든지, 혼자 있을 때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틀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도기보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서비스들도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의 특장점은 좀 그 행동에 집중했다는 점인데, 사실은 그동안 강아지 번역기 같은 서비스들이나 혹은 제품들이 집중한 거는 음성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강아지 짖는 소리를 인식해서 거기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 많았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인간 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사람은 이제 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말이라는 음성 언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 이제 강아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초점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강아지는 음성으로도 의도를 표출하긴 하지만 행동에 더 많은 시그널과 의사나 상태가 담겨져 있거든요. 또 강아지는 그래서 그런 행동 언어들도 카밍 시그널이라고 따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 행동을 분석을 하고 행동을 번역하는 게 사실 강아지들의 언어를 이제 번역해서 인간과 소통하는 데 사실 더 가까운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기술과 저희의 이런 그 지향점이 다른 곳들과 차별성이 있다면 좀 그쪽일 것 같습니다. 리뷰에도 달리고 저희가 뭐 설문 같은 거 할 때도 받곤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 많아요. 분리불안이 있는 줄 몰랐는데 도기보기 통해서 알았다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또 분리불안이라는 게 주인이랑 같이 있을 때는 발현되지 않거든요. 사실 강아지들이 대부분은 기본적인 애착은 있기 때문에 그 주인 졸졸 따라다니고 당연히 주인 좋아하는 거 있지만, 분리불안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질환에 가깝거든요. 주인이 없을 때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거나 짖거나 하울링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도기보기를 설치하고 나서 행동이 있을 때 녹화를 해주니까, 그 녹화된 영상 보니까 짖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는 거죠. 이제 얘가 외로워하고 외로워하는 걸 넘어서 분리불안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뭐 감사하다, 그런 참고가 됐다, 그런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 그게 딱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기술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개기는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반려인이다 보니 그 자연스럽게 좀 니즈가 나오게 됐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앵무새를 키우고 있지만 앵무새도 사실 애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 흔히 반려동물이라면 강아지, 고양이만 말하지만 사실 앵무새도 그 집단 동물이고 주인과 애착이 심해서 이제 흔히 강아지한테 분리불안처럼 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인이 없을 때 계속 짹짹대거든요. 짹짹대고 외로워하고 털 뽑으면서 자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실 저희 부모님 영향도 있었어요. 제가 좀 아이디어 뭐 공모전 그런 거를 그 대학생 때 좀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걸 할까 좀 고민하다가 뭐 한번 CCTV 같은 거 요즘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근데 또 기왕이면 저도 개발자니까 그냥 CCTV 말고 좀 특색 있는 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럴 때 이제 당시에 그 앵환이거든요. 앵환이가 이제 제가 딱 설정한 영역에 딱 노출이 되면 그때 저한테 얘가 잘 있다라고 노티스를 주는 알림을 주는 그런 CCTV로 개발을 했고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출품을 했는데 사실 반려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너무 좋거든요. 이제 외출했을 때 걱정되고 궁금한데 CCTV 계속 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어떤 상황인지 더 잘 알 수 있으면 좋고 비록 이제 행동 분석을 제대로 한 건 아니고 단지 얘가 이 영역에 왔을 때 알려주는 그런 조악한 방식이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일반 CCTV랑 다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고 이걸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만들려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펫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이제 정말 많은 펫 플랫폼이나 펫 서비스들, 펫 케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유치원도 보내잖아요. 사실 오히려 좀 됐죠. 유치원도 보내는 건. 그러니까 흔히 옛날에 아기를 키울 때, 인간 아기를 키울 때 적용됐던 서비스들은 다 펫으로 옮겨지는 것 같아요. 뭐 유모차가 개모차가 돼서 요즘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호텔링도 받고 펫시터도 베이비시터를 부르듯 펫시터도 부르죠. 이렇게 근데 이런 다양한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이 많지만 이런 다양한 펫케어 솔루션들을 활용하려면 아이들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상태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를 진단하는 툴이 시장에 많은가? 또 건강 상태를 진단하려면 여전히 애가 조금만 안 좋아도 안고 수의사 동물병한테 달려가거든요. 동물병원 가면 사실 또 10만 원 나오고 그런 방식으로 이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은 아직도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반려동물의 행동이나 상태를 진단하는데 가장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희 기술과 서비스가 확장되는 게 이 시장의 파이 자체를 저희가 키울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서비스들과 다른 반려동물 서비스들과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도기보기가 스마트폰 공기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무료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올해 말에 도기보기 플러스라는 유료 플랜이 출시가 돼요. 이제 그 유료 플랜을 결제를 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과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그 앱을 영문화, 이제 일단은 영어판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영문화에서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팩케어 서비스가 그 해외에서도 충분히 인기가 있거든요. 사실 일반적인 국내 플랫폼이면 단순히 번역을 하는 것만으로 해외 진출하는 건 어폐가 있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활용한 행동, 반려동물 행동이라는 거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해외로 플랫폼을 확장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 행동인식 기술을 더 고도화하고 고도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강아지의 행동을 보고 이걸 실시간으로 막 번역해주고 해서 이렇게 강아지랑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게 저희의 꿈인데, 그 꿈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그런 기술 고도화를 이제 플랫폼, 이제 사업 규모를 확장하면서 기술 고도화에 더 힘쓸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말 못하는 반려동물과 소통을 할수 있게 되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계속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낱 만우절 장난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게 목표고, 좀더 작게 보면 이제 이런 그 영상 행동 분석 기술이 적용된 저희 독이보기 패시시티비에서만 국한돼서 보면, 펫캠을 집에 놓으면 사실 반려인 입장에선 좋거든요. 외출했을 때볼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비용 때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안 들여놔요.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 있을 때 아이가 외로워하고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를 못 해결해줘서 못 쓰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상태를 알수 있으면 밖에서도 뭔가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외로워하고 있으면 뭐 장난감을 원격으로 작동시킨다든지, 배고파하면 뭐 밥을 준다든지, 아니면 응급 상황이 있을 때 동물병원으로 자동으로 이송해 준다든지, 상태를 잘 알아낼 수만 있어도 외출했을 때좀 안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CCTV 되는 게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 모니터링 니즈는 어디에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 안에 있는 강아지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집 밖에 있는 강아지들도 더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기술이 확장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희 독이복이 공기계만 있으면 무료로 사용 가능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서비스니까 많이들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 팀도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